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 비전공자 수험생입니다. 가산점을 위해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알아보던 와중에 벼락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수강 후기도 좋고 세 분의 교수님들 강의 평가도 괜찮아서 벼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막막했는데 막상 합격을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19년도 1회차 필기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응용역학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실기 같은 경우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용 압축을 잘 해놔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일단 필기는 6과목이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5년치 기출을 풀고 중요한 공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과목당 2장 내외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목당 2장 내외로 정리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전날 이제 6과목을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물량 산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량 산출 같은 경우 우선순위 나올 것 같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놔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중에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번 회차에서 1순위로 생각했던 문제가 나와서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에 박용복 교수님은 먼저 두 문자 암기법으로 많은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암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고경리 교수님 같은 경우 상하수도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을 잘 요약을 해주셔서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성복 교수님 같은 경우 역학에서 특유의 프리법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고퀄리티의 강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장성국 교수님께 배우락을 통해서 장성국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연이다서 공무원 강의도 지금 장성국 교수님 강의로 듣고 있는데 역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연말에 기회가 된다면 시험이 다 끝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후배 학습자분들께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대 공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공부도 같이 해야 돼서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매일 3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락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